혹시 저한테 애기 자식분은 있어요, 혹시? 네. 본인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놓지를 않네요. 엄마가 그냥 놔두면은 집안 먹고 살아요. 집디에도 내가 볼땐 되게 영리해요. 부모님하고 한 집에 있지 말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내주는 것도 얘네들한테는 되게 좋아요. 저 문서운이 되게 좋아요. 그럼 얘가 혹시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보낼 예정이세요? 그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저는 금전운은 좀 있다고요. 본인은 조금 항상 사는 게좀 빡빡스러워요.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모아놓은 거를 자꾸 누굴 준다고 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거를 안 주면은 금전운이 있으세요. 혹시 아까 전에 공부 작년에 내가 공부하라는 운이 들었다고 했잖아요. 혹시 무슨 공부를 좀 해볼 생각이신데요? 일단 요양보호사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그건 힘들어, 안 하고, 힘들어, 응. 힘들어. 힘들어 해. 그리고, 나남 똥닦아주는 거 싫어, 얘 하지 마, 이란다. 하지 말아요. 내가 그말 하니까는 눈물이 날란다. 하지 마. 이 집에 누가 할머니가 그러시는지. 애기들 똥 닦아주는 거는 귀엽다고는 하지만은 얘야. 노인들 하는 거 하지 마. 나 기운 빠져 하지 마. 응. 알겠습니다. 혹시 저한테 애기 자식분은 있어요, 혹시? 아니, 자식 운이 있으면은 나중에 늙으면은 자식이 자기 모시고 사는 걸 운이라고 하나? 뭘 운이라고 생각해요? 그러니까 자식이 그래도 나한테 손안 벌리고 잘하는 거, 그러니까 자기 자립심 있게끔 자기가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. 생활할 수 있는 걸 운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. 본인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놓지를 않네요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 애 능력이 얼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부 많이 시키려고 하고 네, 자기가 맞아요. 보면은 이렇게 항상 내가 쓸수 있는 에너지를 두 배, 세 배를 써요.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남편한테도 가족한테도 내 주위 사람한테도 그럼 나한테 쓸 에너지는 어디 있어요? 없어요. 그러니 아니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하나님이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하라 했는데 그자 아니 자기가 에너지가 있어야지 애들한테도 뭔가 좋은 에너지를 주면서 얘기를 할 건데 애들한테 자기야 공부 많이 해라는 게 강요일 수도 있잖아. 자기는 욕심이 되게 많거든 내가 봤을 때. 그리고 말은 너희들이 잘 되면 너희 좋은 일이지 하지만 그거를 본인이 뿌듯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있지만 그거 어느 선에서는 애들이 할수 있게끔 좀툭 놔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? 자기가 나이가 이 정도면 애기들도 좀 크지 않았나요? 고등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. 고등학교 2학년이면 개띠예요. 네. 그다음 중학교 3학년 쥐띠예요. 개띠 아들은 자유분방한 아들이니, 강요하지 말고 풀어놓으면은, 이제는 지 운도 들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. 그리고 엄마가 바라는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은, 지가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, 엄마가 그냥 놔두면은 집안 먹고 살아요. 쥐띠에도 내가 볼땐 되게 영리해요. 그리고 이 애들은 중학교를 들어가든, 고등학교를 들어가든, 대학을 들어가든, 부모님하고 한 집에 있지 말고,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, 보내주는 것도 얘네들한테는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이 작은 딸이 띠면은 중3이라 그랬죠? 네, 아들이에요, 아들. 아들,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. 그럼 얘가 지금 내년이 나가는 삼재가 들었다고 해도 저 문서운이 되게 좋아요. 그럼 얘가 혹시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보낼 예정이세요? 맞아요. 그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성적이 많이 올려줬거든요. 상위 30% 이내로 올려줘야 해서 지금 많이 올려줬어요, 제가. 그래서 얘가 지금 일단은 운세도 조금 도와줘요.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운이 좀안 따르면 기숙사 있는 학교는 웬만하면 조금 좋은 학교일 거 아니에요. 뭐라노? 좋은 학교가 아니고 자기야. 좀 레벨이 높은 학교라고 표현을 할까? 그죠? 맞아요. 그러면은 내가 운도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운도 좀 따라주고요. 개띠에는 여자애예요? 맞아요. 얘 얘는 공부 지금 잘해요. 근데 엄청 잘해요. 자, 얘가 혹시
연예인이나 요런 계통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번안 했나요? 안 해요, 안 해요. 그런 건 전혀? 아니고, 그냥 오로지 공부만 오로지 했어요, 걔는. 공부? 그건 엄마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. 엄마가 보는 자식과, 그지? 그래서 얘는 엄마를 한 번은 실망을 시킬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거는 공부를 못해서 이게 아니고 방향성이 안 맞아서. 그래서 아까 전에 자식에 대한 운을 물어보셨잖아요. 그죠? 얘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아이예요. 엄마하고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. 얘는 그렇다고 해서 고집을 끊고 엄마 말을 듣지는 않아요.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데 저기 뭐고 아마 그 부분만 좀 풀이하게 해주시면은 엄마는 내가 볼때 자녀는 걱정 안 해도 되실 것 같네요. 내가 지금 자기를 사랑해라고 하니까 아, 잘 된다 하니까 네네네네네 한다.